반갑습니다. 장말파파입니다. 자, 이제 레이, 배터리 다이 잡으러 갑니다. 지금 집사람 차 레이인데, 배터리가 너무 작아서, 방전이 너무 잘 되고, 용량이 부족해서, 차가 힘도 딸리는 것 같아서, 개조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. 보통, 레이 개조 작업 하면은, 밑 배터리 판을 안 바꾸고, 레이가 40L 배터리를 사용을 합니다. 보통 60L 사용을 해서 배터리 교체 밑에 배터리 판 교체 없이 60L을 많이 사용합니다. 저는 배터리 판을 개조를 할 겁니다. 개조를 하고 배터리를 80L로 사용할 겁니다. 자, 다이 작업할 배터리 베이스는 판 베이스는 모닝 배터리 판 베이스를 사용할 겁니다. 레이에 충분히 들어가진다고 하니까 제가 모닝 배터리 판 베이스로 제가 레이 차량을 이제 다이 작업을 해보겠습니다. 배터리 교체. 레이는 40L이고 제가 교체할 배터리는 80L짜리입니다. 80L 배터리입니다. 레이 교체할 거. 이거 한 전기가 완전히 펄펄 넘칠긴데 이거 레인 날아다니겠는데 야. 일단 배터리를 교체해 보겠습니다. 요거는 제가 장난친다고 배터리 장치를 하나 해놨는데 이제 요거는 뜯어낼 겁니다. 뜯어내고 요또 조그만한 거 요거 배터리를 교체할 겁니다. 자, 배터리를 마이너스부터 탈거합니다. 자, T렌치 10mm 사용해서 그다음 플러스를 빼봅니다. 플러스. 자, 오늘 빼냅니다. 플러스입니다. 플러스. 요리하고 그 다음에 요쪽 안쪽에 배터리 고정해주는 요 12mm 배터리 고정 볼트를 풀어줍니다. 간단합니다. 이거는 뭐 배터리 교체는 누구나 다할수 있어요. 뭐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 뭐 배터리 교체는 직접 하십시오. 그럼 뭐 인건비 교체비 5만원 정도를 익힐 수 있습니다. 배터리는 뭘 사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지니까 그거는 뭐 선택의 여지고. 그다음에 이 가습 교체를 하면은 자 요렇게 틀려면 요렇게 자, 요게 모닝용 배터리 베이스입니다. 81로 교체를 하면은 배터리가 크기 때문에 자, 보여드릴게요. 확실히 배터리 크기 차이가 나죠. 이게 40짜리고 이게 80짜리. 요게 이제 레이 배터리 베이스는 안 올라가는 거죠. 80L짜리. 그래. 요거를 살살 이제 올릴 겁니다. 레이 베이스를 뿌린다.
이렇게 레이 풀어냅니다. 모닝용 배터리 베이스 다시 고자로 올려줍니다. 아씨, 이거 모닝용 배터리 판이 잘못 샀다. 이거 안 맞아가지고. 그냥 원래 제 기존에 레이용 배터리 판입니다. 이 크기가 작아 양쪽에 여기 터거리를 여기죠, 여기 양쪽에 잘라냈습니다. 아, 이러면 배터리 움직일 우려가 있어가지고 별로 안 좋은데. 할 수 없습니다, 지금 뭐. 배터리는 사왔고, 풀었고, 어떻게든 설치를 해야 되니까, 일단 기존 걸 잘라서 제가 사용을 합니다. 여러분들 사실 때, 잘 보고 사입혀. 모닝기 확실한지 맞는지. 저처럼 이런 실수를 하시면은 일이 많아집니다. 아, 주야 주랍이 주말 잘못 보냈나? 지금 주는 데 그걸 했는데. 할 수 없습니다. 이거 산 거 그냥 잘라서 붙입니다. 자, 올라갑니다. 배터리 놓을 때 다른 데 간섭 안 받게 잘 보시고. 배터리 나눔주기 확실히 좋아집니다. 자, 배터리 조립 역순 플러스 마이너스. 이 정도 큰 걸 해도 배터리는 충분히 되고 선도 넉넉합니다.
자, 그 다음에 마이너스. 그러 되면 이제 배터리 교체 끝이 났습니다. 81. 전력은 안 모자라죠. 빵빵하죠. 이제. 자, 배터리 바꾸고 지금 시험 주행 중입니다. 확실히, 아, 틀리네. 81짜리 드니까 차가 힘이 확실히 달라져요. 나가는 게 다르고, 아, 41짜리랑 81짜리 확실히 차이가 납니다. 이런 건 제가 추천을 해드립니다. 아, 좋다. 이 엑셀 밟는 느낌도 그렇고, 차가 치고 나가는 것도 그렇고, 이게 확실히 다릅니다. 아, 이 레이가, 와, 이거 진짜 적극 추천드립니다. 바꾸십시오. 후회 안 합니다. 진짜 후회 안 합니다. 41을 80으로 바꾸십시오. 80도 괜찮고 60도 괜찮을 듯 합니다. 이 바꾸니까, 어, 이거 진짜 배터리 바깥을 보이는데 차 나가는 게 이렇게 달라집니다. 출력이. 오, 좋아요, 좋아요. 타는 순간, 신호 거는 순간, 이 틀리고, 엑셀 밟는 느낌도, 이거 완전 달라요, 이거. 적극 추천합니다. 레이 타고 계시는 분들은, 40L짜리 배터리를 80L이나 60L로 바꾸시는 거를 적극 추천드립니다. 어, 이게 뭐라 해야 되노? 오토, 이제 변속 하는 이것도 좀 다른 것 같고요. 스타트 치고 나가는 것도, 오, 씨. 이게 확실히, 틀려요. 와, 힘이, 오. 자, 저처럼, 요, 배터리, 모닝용 베이스를 잘 사야 됩니다. 저처럼 잘못 사면은, 거의 이게 잘 안 맞죠. 이, 저도 이제, 이거, 모닝용을 잘못 사가지고, 기존 거를 잘라서 사용했는데, 자, 구입하실 때 잘 보고 구입하십시오. 일단은 추천드립니다. 81 배터리 적극 추천합니다.